전 세계 유저들은 GTA 6가 2025년쯤에 나올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린 점이 있어요. GTA 6를 콘솔로 먼저 출시한 뒤 몇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PC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락스타의 소리꾼인 테즈2에 의하면 기술적 문제로 GTA 6는 콘솔 먼저 출시 후 PC 버전은 나중에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PC는 콘솔보다 버그가 많다고 언급했고, 락스타 입장에선 당연히 동시 발매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플스5 또는 엑스박스 시리즈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락스타의 지금까지 출시 기록을 보면은 GTA 5 2013년 9월 17일 콘솔로 출시, 이후 2015년 4월 14일 PC 버전 출시, GTA 4 2008년 4월 29일 콘솔로 출시, 이후 2008년 12월 2일 PC 버전 출시, GTA 3 2001년 10월 22일 콘솔로 출시, 이후 2002년 5월 20일 PC 버전 출시, 레드리2 2018년 10월 26일 콘솔로 출시, 이후 2019년 11월 5일 PC 버전 출시. 지금까지의 출시 기록을 본다면은 GTA 6 콘솔 PC 동시 발매는 확실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스5 가격을 찾아봤는데 거의 70만원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꽤나 높죠? 아직 확정된 결과는 없지만 PC와 플스가 동시 발매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이런 젠장 중고 플스를 알아봐야 하는 건가?